힘들다 진짜. 가 길이 괜찮다고 했는데 한번 가봅시다. 아, 웬만하면 농부를 믿어야지. 아, 하도 많이 당해갖고 이제 지금 눈이 막 녹기 시작했거든요. 영도라갖고 아무 일도 없길 바랍니다. 아, 이번 주에 진짜 너무 많은 일이 생긴다. 길이 하얘서 하나도 안 보여. 가장자리 어딘지도 모르겠고 일단 가운데로 가고 있긴 한데 앞에서 이제 좌회전해서 20km 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저 앞에 큰 언덕 두 개 있는데 그게 걱정이네. 그게 걱정이래갖고 이따가 오후에 눈 치우면 간다고 한 건데 농부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빠지면 뭐 와서 꺼내줘야죠. 나는 분명히 이따가 오후에 간다고 했다. 근데 농부가 지금 괜찮으니까 와도 된다 그래갖고 가는 겁니다. 이쪽이 이 강가 부분이라 언덕이 많아요. 이 밸리가 엄청 많아갖고 봄에는 제가 잘 안 갑니다. 이쪽에 밸리 밑에 쪽이 녹으면서 진흙탕이 돼갖고 한번 빠지면 올라갈 수가 없어. 아, 여기 봐. 바로 오르막이잖아. 그래서 16km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올라가자. 하나 빠지면 뭐 불러야지 뭐. 말고 다른 언덕 또 있거든. 다음에 거기 커브에 있는 거라 위험해. 또 미끄러지기까지 하니까. 올라가 봅시다. 정 안 되면 체인 쳐야지 뭐. 체인은 갖고 다니니까 언덕 두 개만 오르막 내리막 하면 됩니다. 진짜 큰 거는 저 엠프레스 다 가서 있는 거라 그거는 괜찮고 근데 거기 안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거리가 농장까지 잘 들어갔다 나가는 게 우리 일입니다. 하이웨이에서 눈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린 별로 긴장을 안 해요. 더 큰 고통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자 돈 벌러. 아무래도 디스패치 안 보내는 거 보니까 꼬라지가 이거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농장 찾을 때까지 대기 같은데 회사 가서 그냥 쉬어야 되겠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길. 아, 이번 주 기분이 진짜 이상해. 몸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길로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회사 옮기고 처음 여기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7년인가? 이쪽 길로 오다가 언덕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파묻힌 거지. 그날 눈폭풍 오는 날이었는데 그때는 이쪽으로 자주 안 오니까 이쪽 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까운 길로 가려고 일로 왔다가 저 언덕 거의 다 올라가서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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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브 그리고 다시 오르막 천천히 가야 돼. 트레일러 브레이크 잡고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됩니다. 내리막에서 그럼 바로 잭나이프 돼. 지금 뒤에가 무거워가지고 잭나이프 될것 같으면
이제 엑셀 밟고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거든. 방법이 없어서 여기서 쨍날게 되네. 아무튼 이쪽 길로 오다가 2017년에 눈에 파묻혀갖고 저희 회사에서 거기까지 한 35km? 40km 되는데 저희 막내 사장님이 큰 트랙터 끌고 왔습니다. 저 구조하려고. 그게 내 잘못도 아니잖아. 눈에 파묻힌 건데. 엄청 높은 언덕이거든요. 여기 임프레스 가는 길에. 그날 아주 난리를 쳤지. 그 이후부터 트라우마 생겨갖고 이쪽으로는 잘 안 갑니다.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오. 비 엄청 오는 날 일로 지나가다가 진짜 진흙탕에서 빠질 뻔했어. 그때는 막 손 덜덜 떨면서 막 울면서 왔어. 진짜 제발 빠지지 마라, 제발 빠지지 마라. 그만큼 이 도로는 저한테는 트라우마입니다. 다시 오기 싫어. 근데 오늘은 농장이 바로 여기니까 온 거지. 재밌어 보입니까, 이런 길로 다니는 거? 이러니까 그냥 하이웨이 다니는 게 쉬워 보이는 거야. 긴장도 안 되고. 아, 여기서 우회전이요? 아,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아주. 아, 돌아버리겠다 아주. 이게 길이 좋은 거냐고, 이게. 완전 반질반질하구만, 지금. 트럭이 서지질 않아, 지금. 미쳤나봐, 아주. 아. 아, 진짜 싫다, 농부들.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눈도 안 쳐놓고. 이러니 씨,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 야, 미끄러진다 씨. 지 혼자 가버렸어. 여기서 빠지면 진짜 트랙터 끌고 와, 트랙터. 날씨까지 따뜻해져서 눈 다 녹고 미끄러워 슬러시 되고 있는데 말하는 꼬라지가 젊은 애 같아. 경력 많은 애들은 오늘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내가 운전을 못하나 보다, 진짜. 이런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오라는 거 보니까.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내가 운전을 못해서 그래. 내가 겁이 많아서 그래. 실수하는 순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옆으로. 앞밖에 틀어져갖고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지금.
일주일 내내 아주 똥 밟는구나. 아주 똥 밟는 한 주에요. 언덕 위에 있어 지금. 빠지지 말자 이제. 야, 3시간 동안 여기서 뭐 한 거냐.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아, 아, 진짜 그만두고 싶다. 드디어 문명의 세계로 간다. 아, 뭐야 이게? 어? 여기서 뭔 짓을 하는 거지? 캐나다에서? 와, 옷 다 젖고 지금 작업복 입고. 와, 삽질을 얼마나 했으면 허리가 아파 지금. 트레일러 뺐다가 다시 연결했다가. 와, 이틀 동안 일주일에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간다 그랬어. 아, 이게 뭔 짓거리냐 이게. 내 탓이에요. 캐나다 사는 내 탓이야. 어?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래. 다른 데 가서 살 능력이 안 돼서. 아, 집에 가야지 그냥. 집에 갈 거야 나. 보통 트럭은 15W40 쓰는데 15W40은 겨울에 좀 약간 점도가 너무 높아져요.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 땅은 제 겁니다.